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시생명 시생활 17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워 돌이켜 그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정신치유인데요,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현장에서 뭐 많은 증거를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타락방에서 또 우리 예원교에서 직관적으로 봤던 부분들을 가지고 어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신치유는 그 가장 포인트가 이제 어떤 그 정신 분열 뭐 어떤 생각 그런 쪽보다는 이제 그 우상 섬기고 또 특별히 어 귀신 들리고 점치고 이런 무속 이런 쪽에좀어 부분에 사실 이 부분들은 무속적인 부분들은 또 무속 캠프 팀이 있는데 에 그런 쪽으로 하면서 또 우리 생각에 대한 부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 <laughs> 그리고 보편적인 정신은 그~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완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신 완전 분열 뭐~ 돌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 어떤 면에서는 또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 주위에 어~ 신경 정신과 이렇게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뭐~ 뭐~ 조음병 뭐~ 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신에 막 이렇게 관계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 아 사실 이거는 엄청난 얘긴데 그죠. 어, 그래서 일단 그뭐 어, 저도 저희 마을에도 그런 경우 있고 우리 또 직간접적으로 친척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정신 치유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 뭐 이렇게 이 정신의 문제가 이렇게 건방게 발병하거나 또 문제가 터졌을 경우는 치유가 가능하지만 제 주위에도 봐도 평생 동안 이렇게 제 주위에 제가 어렸을 때그제 제가 강원도 고성 또그 속초 쪽인데 저보다 이제 선배 형인데 같이 늘 살았죠 같이 늘뭐 어렸을 때는 뭐 하겠습니까 뭐. 어, 같이 이제 시골이니까 다녔던 그 형이 지금 어, 뭐 평생을 이렇게 정신 문제로 뭐 정신과에 계속 그 어머니가 이제 무속인이었고 그죠 어, 아버님은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서당 이렇게 가스고 했던 분인데이 그 면석이라고 이제 형인데 어, 평생 정신과로 어, 지금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는 소천에온것 같고.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넘었을 거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정신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 또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또 주위에, 친척에 이런 부분들, 아, 사실은 뭐 금방 치유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렇게 평생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아 여기에 대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치유. 어 이번에 이제 목회자 부부 이렇게 순 경주에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대교장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어,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목사님이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그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 이강이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치유, 또 마음, 정신, 육신의 치유들 을 부분을 얘기했는데, 치유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요, 시대가. 그 이제 그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정신치유,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 대한, 그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복음 어,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찾는다면 어, 이 정신의 문제가 사실 발판이 될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약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여기는 더 함정 올무가 돼서 결국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음,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결국은 어, 실패하게 되는 그 아픔을 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고 여기서 우리의 미션,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한시대에 치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란 치유는 사실을 치유는 결국 복음 증거와 복음 누림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그 영적 치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가 되있죠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그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신 치유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육신 치유가 나오면 육신 치유 18가는 그래서 영혼, 정신, 마음, 육신 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놓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 중에서 진짜 귀신 들리고 또 어떤 귀신에게 눌리고 또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드러난 거고 그러나 이 정신 세계에서에서 이제 이 마음과 어떤 생각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 치유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혹시 이런 정신의 문제가 있거나 어, 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어, 큰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한 시대의 이 시대의 어를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늦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사실 두 가지가 불타야 되는데, 그 복음성과 우리 다락방 찬양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불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격동케 하고 역, 아, 역동케 하고 아, 불타게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다음에 이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역동케 하고 불타고 우리 속에 열정이 식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자 그래서 강, 이 부분들에 대한 정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 가장 키는 사실. 아 어,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 그게 이 정신 문제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정신을 통해서 오는 건데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그죠? 초기에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키는 여러분 잘알겠지만 강단을 통한 말씀 치우거든요 강단 말씀을 계속 붙잡게 되어지면. 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히브에서 사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우에, 어,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혼과, 여기죠, 그렇죠?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랬거든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어, 자꾸 듣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아, 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흑암이 묶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한 것처럼 적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적용. 그래서. 적용이란 말은 대입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실천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어, 주일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얼마 만큼 목회자가 이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안디옥교회인데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무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셨다 그러거든요. 가르쳤다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당연히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이 들 것이 뭐냐면, 치유사역을 통한 꾸준한 말씀을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사역,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정신의, 마음의, 육신의 문제가 오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또산문을 사게 되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통제가 불능하거나 오래되거나 정말 힘든 경우는 저부터 들었잖아요 그게 같이 살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유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치유사역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중독 전문 사역이고, 무속 전문 사역들이 있잖아요. 의료 선교도 있고, 요즘 또 호흡 부분에도 있고,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제 묵상을 통해서, 호흡을 통한 묵상을 통해서 영육관에 힘을 얻는 그런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 사역자들, 전문.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렇게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 뭐 우리가 지정이가 있거나 우리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집중과 2 4시를 누리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정말 정신 이 분열된 건 어쩔 수 없. 그 부분들은 치유 학자가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신의 마음과 육신이 불안하거나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도록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치유사역을 통한 꾸준한 말씀을 취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울이거든요. 그게 사도인전 13장 1절에 12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술사. 이 마술사라는 말은 무서워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뭐 철학관 얘기도 나오지만, 이 마술사는 사실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가면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주술 주술을 행해가지고 그 부족이라든가 그 동네에 막악기를 쫓아낸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불러드리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을 치유한, 치유했다 그러느냐. 바울이 괴로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악행하는 자야. 그래서 그, 어, 그, 그 얘기에서 귀신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6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정. 근데 이 무속이 점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무속인이든 무속인. 무속인이든요. 거 그러니까 귀신을 냈다고, 아예 귀신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초상기 때 우리 다락방 할때참 무속 캠프 많이 다녔어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할수 없어요. 여기. 자,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사도행전 19장. 팔 절에서 이십 절에 보면 여기도 물론 마술사가 나오지만 여기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그들이 행했던 책들을 다 가지고 바울이 두해 동안, 이년 동안 내지는 또 드라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삼 개월 동안 이게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그들이 그들이 선겼던 책들을 다막 봐왔던 책들이라는데 여기서는 우상이라는 개념도 많이 좀 들어가요.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마술사 무속 우상 이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육신추에 나오겠지만, 은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꽃배기 꽃배기. 꽃배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육신추에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것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섹기지 어, 말라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삼사대까지 다시 말하면 위로 땅 아래로 하늘로 섬겼던 우상 섬겼던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지금도 이 세상 풍속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하고 역사하는 사단이잖아요.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에게 절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1 2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1 2 가지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다가 그 나타난 형태가 우상이나 점실이나 무속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니까. 꽃배기라, 꽃배기라. 비고 수지되면 일곱 배나 더러운, 더러운 귀신들이 들으는 것처럼 특별히 일반적인 우리가 불신 상태도 있지만 이 종교와 관계되어진 사람은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 가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미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요한봉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하나님 떠나는 것과 사단으로 말며 온 것과 지옥의 권세와 12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우리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잖아요. 3, 4대까지. 근데 3, 4대는 당연히 형벌이고, 그러나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랄지라도, 무속, 무속 가문, 마술, 우상, 점술, 이 가문을 할지라도, 그 3세대까지 망 중, 중한 문제 가문 때에 있는 가문을 할지라도, 그리스를 믿는 순간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강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해방됐지만 그히브리서 어 1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섬겼던 사람들은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정부에서 기초까지 정부에서 이제 그 구제 그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것이 뭐선별적이나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걸 도와줄 필요가 있냐. 아 이렇게 손해 보거나 피해 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그건 그것은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판단해서 필요한 사람만 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유 속죄함과 모든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점이 우상 성격이기 때문에 네가 믿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아니면 이 적용하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적용되는 범위가 그 사람에게는 아 조금만 뭐 60%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순간 다어졌는데 다만 우리가 체질과 이 체질과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았던 그 생활, 그래서 속았던 어떤 정신과 마음과 육신 살,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세물 세상을 통해 가지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뭐 생활 치유. 다 연관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분이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어떤 게그 생각과 이거 치유되면 또 이게 정신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뭐한 몸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생활이 는건 끝났지만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문의 배경과 어떤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 이건 복음 조금만 누리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살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가문을. 지금 시간표 그 시간표로 보면 됩니다. 자, 생활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저번에 말씀했죠, 생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당연히 정신도 치유되는 거고 생활 패턴도 바뀌게 되는 거죠. 생활 패턴이라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 정신이 편안하고 누리면 생활 패턴도 당연히 뭐 이렇게 규모 있게, 뭐 무기력이라든가 무능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무질서라든가 그런 패턴이 아니겠죠. 바뀌죠. 생각과 마음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생활 치유를 받으는데 환경 당연히 환경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심각,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 때는 치유사역원, 치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스스로 간문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심한 경우는 귀신 들리거나 정신 분열 오거나 우 울증, 공황장애가 너무 심각한 중독일 경우에는 뭐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미션업도 필요한 거죠. 미션업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 교회, 뭐, 치유 사역,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숙 수업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보면 대구 우리 초대교회에 조은수목사님교회 보면 미션업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마약 중독, 무슨 중독에 관한 또 랩넌트들도 해외 랩넌트들 보면 정 심한 경우는 이미션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치유사학자들이. 그 다음에 육신의 규칙, 이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규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훈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그, 저도 이제 군에 갔다 왔지만, 군에서 군 생활하면요. 가고 휴가 나오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딸, 딸 친구가 대학생인데, 어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중에 딸 친구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 애가 그 이렇게 군에 여잔데, 이제 군에 이렇게 입대해 가지고, 하사 으을 입대해 가지고 막 훈련받고 휴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 집에 잠깐 이제 그 딸하고, 이제 목사님 딸하고 친하니까 왔는데, 여자아이인데, 대화하는 게 다르더래요.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부스리게 없는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훈련 받으면 바뀌는 거죠, 조금씩. 그러나 이제 군 생활은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제 말장 도루목인데 갔다 오면다 바뀌 바뀐 것 같지만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주면 바뀝니다. 뭐 저는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면 정치 분열까지는 아니고 정 기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평생 이렇게 복음 누리다 보니까 복음 앞으로 누리야 되겠지만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또 육신과 생활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체질이 바뀌는 거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 또 시대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가문이 그럴 경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니까 사랑보 같은 경우는 시대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획을 못 잡으면 그래서 우리 그 메시지 보면 이 3, 7을 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이 어떤지. 2, 3, 7을 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애굽부 끌려가고 노예로 가고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는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버려진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로 인해서 외국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버려진 거거든요 버려지는 현장인데 거기서 시대의 서밋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얼레멘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이거든. 이름 없는 사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번에 그 목회자 때 하시더라고요. 이삼 7을 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론 더 유능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뭐냐 할 때는 버려진 사람이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더 방법을 얘기하겠지만, 집중하고 또 오직하고 이사시하 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치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치유의 서미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다잖아요. 그러 채울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이 현장을 살리는 거니까. 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컴퓨터, 컴퓨터를 얘기하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그런 건 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뜯어보지 않은 사람, 전문가 아닌 사람이 모르거든요. 물론 보음이면되죠 그러나 실제 이런 문제의 깊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보음의 깊이, 복음을 깊이 뜯어보고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를 깊이 뜯어보고 현장을 뜯어보고 본상태에서보음을 얘기하면 파워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설계하잖아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전부 윤리 도덕적인 거라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윤리 되지죠 착해라, 열심히 살아라, 뭐 하라 하면 분들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의 고난을 뭐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전문적인 기술자처럼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 보게 하신 것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대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에그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 정신 문제에서 빠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 그래서 심한 경우는 생활치유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래도 중독도 있고, 뭐, 무속도 있고, 전문사역들이 있잖아요. 사랑부도 있고. 이 일에 사실 올인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빨리 본당, 헌당이 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일반 교회들 보면 뭐 수영관도 입구니잖아요. 사실 그런 데에서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어. 한 교적들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면 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빨리 본당원당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생활.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이어서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커리큘럼이 있어야 살리는 거죠. 정상, 우리 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마음과 생각은 모르지만 여기는 통제불능할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응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적응치유. 가족 중에 누가? 사명장을 나아야 되는데, 가족 중에.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 가족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역원을 통해서 적응 치유를 받는 사역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말,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전문 사역에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전문 사역자들이 어. 그리고 가정을 통한 치유, 가정을 통한 치유, 적응 치유 가족. 당장으로 여러분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그 병원으로 이렇게 입원시키는 경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정신 이 치유라는 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서는 귀신들린 무속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일반적인 정신의 문제, 신경 정신과처 일반적인 정신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자기 생활 되면서 약으로 컨트롤하면서 이게 치유되니까 뭐별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아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다. 당연하겠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이 오고 힘을 얻고 묵상 을 통해 서 힘을 얻고. 그리고 24시가 된다면 여기서 행복 여기서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 임하면 되니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어떤 영적인 힘과 어떤 행복과 누림이 된다면 당연히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 갈등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부분들은 정신적인 큰 부분들은 어떤 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초에 나오지만 특별한 경험과 상처로 그래서 충격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좀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런 정신 문제로 평생 정신과에 사는 경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신 치유 나옵니다. 육신 치유, 이 육신이란 말은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우리 육체도 되지만 육체를 포함한 우리 전체 토탈인 것 같아요. 육신, 육신이란 말은 몸을 포함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이게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어떤 단순한 우리 육신, 어떤 육신적으로 아프다, 찝찝하다, 뭐 이렇게 관절이다. 이게 아니라, 이구글천에 한번 찾아보세요. 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육신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니까 영혼의 문제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 했던 부분을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10,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고 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자, 그래서 육신치유는 계속 언급된 부분이지만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영혼. 그렇죠. 영혼치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불신자 상태잖아요.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이니까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고 원제고 사단이고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열어시고 세번째 보면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정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를 보고 반석이라 그러죠? 음부의 권세에 이이지 못하리라 천국열쇠를 줄이라 이걸 누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흑암과 귀신의 세력은 성령을 통해서 추방시키시기 때문에 어, 반드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에베소서 1장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영혼치유는 우리 영혼 속에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와서 그걸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이무리 속에 임합니다. 어, 이게 이제... 고편적으로 그 말할 때 요즘 3단체는 잠재력을 키우라고 하잖아요. 너의 잠재력. 근데 우리의 잠재력은, 물론 일반적인 잠재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 어떤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 1장 27절, 28절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내게 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복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국성과 동원되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인 것 같아요. 내주하지만, 네또 점진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영혼치유는 일어났고, 더, 앞으로도 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냐에베소서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지유신 받은 대로, 새로운 것으로 어, 여기가, 어,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 치유. 저번에 얘기했죠? 마음 치유. 마태음 11장, 28장, 3 0절에 보면, 무거운 짐 내려놔라. 제가 제일 많이 치유받은 게 이게 이건것 같아요. 마음 치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복음 들이게 되면 뭐 머리 이렇게 마음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 눌리기도 하고 뭐 힘들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육신인 것 말고 일반적인 것들은 굉장하게 치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호흡 얘기하는데 호흡, 호흡 얘기하고 이렇게 묵상 얘기하잖아요. 빌파사장 6절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상처. 힘을 얻어야 돼 마음으로 힘을. 돼? 편안해야 되지 평안해야 되는 거죠 평안하라고.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기도 있는, 기도하는 분들 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는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짓다내게로 내가 널 시계라고 얘기했는데, 조금만 묵상하면 되는데요. 가보시라니까 특별하게 기도 제목가지 오신 분들 이 있지만, 거기에 오래 있는 분들이 있어, 오살리 기도원에.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모르겠는데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짓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을 가져야 돼. 안타까운 한을 가져야 돼. 복음 다음으로 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죠? 복음 다음으로 오는 것이 누림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가혹하게 일 시키고 착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오셔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오셔서 행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오셔서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무거운 짐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어, 밑에 있는 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만나는 분을 통해서 아, 평안함을 얻고 힘을 얻어야지 짐이 더 가중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 짐진사를 다 내기로 네 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 만남만 할수록 수고 무거운 짐과 갈등이 오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마음에 뭔가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해져 마음에. 실패의 트라우마거든요. 좀,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 경우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 5절에 보면 배경, 영적인 배경도 끝났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세하냐 오렵다신 있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20절 말씀처럼 고뇌의 투구위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을 가지고 마귀의 화살을 쏘아, 쏘는 것을 이기도록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대사로 인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시말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회복되길 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감사가 회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오는 응답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욕심치우는 당연히 영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정신. 마음이 치유되면 토탈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뭔가 삶의 리듬이 있는 거죠. 리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해요. 그냥 운동도.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그거는 그냥 육신의 그냥 운동이지. 그거 안 돼. 육신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육신을 말하는 거죠. 자, 환경 치유가 나옵니다. 환경. 환경치유는 우상, 형상, 제사, 미신, 무속을 보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제일 문제라니. 네. 이거는 뭐말할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무속 같은 게 배경은 무속 캠프 들어가면 되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전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금성에서 이게 다 포함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고린 10장 20절에 보면 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상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전부 귀신들린 이게 있는 거니까. 어, 빌리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복음에 다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그래서 이 환경 치유는 사실 아,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은혜인가이 복음의 범위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다 했는데.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체험, 체험이 체험과 누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생각, 욕심, 정신 여기만 문제를 크게 야기시키가지 크게 얘기하지 말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깊이 들어가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핵으로 딱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분해한 거니까 이거 분해한 거잖아요 분해 분해된 거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신이 이렇다 마음이 이렇다 그다음에 이 생각이 이렇다 그다음에 육신이 이렇다 생활이 이렇다 이거 분해된 거죠 분해된 거 그러나 이거 없이 복음이라는 것이 없이 분해해봤자 문제만 큰 거죠 문제만 큰 거죠 답이 없으니까 뭔가 결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스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와 아프다, 오 힘들다, 심각하다 그러는데 실제 복음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것과 지금 성사면에 역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이게 뭐 흑암과 이 불신앙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성사면의 비밀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과 집중과 24시 오직을 통해서 이걸 능히일할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정이라는 거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속지 말고 지금 되고 있다는 것만 확신하면 환경은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는 게 환경 자연 환경도 중요하다 환경 중요하죠 의사 지시도 중요하다 이 부분들은 다 필요한데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병행하라는 게 병행 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피해 주는 것도 좋죠. 그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께 우리 교육자 이렇게 대교고장 처음으로 이렇게 저 경주 갔는데 가기 전에 지금 코로나에 가지고 이제 2년째 거의 뭐 우리가 뭐안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경주 그 가라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갑자기 그런데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대교장들하고 같이 원 왔는 우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바뀔 수 필요도 있죠. 근데 이제 더 좋은 이유는 놀라간 게 아니라 복음 메시지 듣고 오는 이가 더 좋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신비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이게 아니라 지 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는 그게 뭐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지적이든지 정적이든지 관계 없이 뭔가 이게 토탈로 이렇게 성령충만을 이해야 되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충만을 평생 누렸는데,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상처가 그대로 있다. 그건 성령충만 아니죠. 성령충만, 그리스충만을 평생 누렸는데,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과 생활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모 있게 된 거. 그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성령충만 누렸는데,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문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건 정상적인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에베스 1장 8절, 아니, 사장 1장 8절, 건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고, 에베스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속에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와,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이거는 일반적인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심한 경우 신경과 정신과 가거나 뭐, 의사 처방,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뭐 메시지하는 거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도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교회 우리 저는 대교구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일반적인 얘기만 할수 있지, 막 그냥 니얼하게 막뭐 그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어, 그 전에는 영적인 치유 어, 그다음 마음 치유 어, 정신과 생각 치유 정신 치유는 우리는 심, 심한 경우는 이 우리 생각 치유 생각 치유 받아야 돼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행복할 우리에게 지정청의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가문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창세기 3장 문제로 정신의 충격으로 정신문제가 오기도 하고 귀신의 역사로 또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지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들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과 주위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큰 계획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만 해서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안팎에 너무나도 마음과 정신과 육신에 아 보자면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지고 오직과 집중과 24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가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육간의 치유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24시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